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장중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오 구간쯤에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지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코스피는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의 분위기가 살짝 꺾였습니다. 자,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목요일의 주식 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부각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안도감이 시장을 안심을 시키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의사록 내용이 시장 예상된 수준 내에서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졌고요. 또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더해줬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전장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후 1시쯤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0.53% 오른 2,74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기관이 4천억 원 이상 강하게 동반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잠시 회복했다가 막판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45%의 낙폭으로 87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해운주들의 강세 돋보였습니다. 자, 올해도 운임지수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물류대란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HMM 10%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흥하해운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간밤에 모더나 CEO가 코로나 팬데믹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좋았는데요. 최근에는 리오프닝주 중에서 화장품주들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한편 이 우크라이나 공격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오늘 GS이나 대성에너지 같은 가스 관련주들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관전평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주식을 무조건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장이 있고요. 네. 일부 주식을 팔거나 종목 간의 교체를 통해서 대응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체계적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면 금융 위기라든가 코로나 같은 빨리 주식을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 상태에서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 통제가 가능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해외에서 분쟁, 전쟁,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비체계적, 통제 가능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식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시장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과거에도 미국이 참전한 전쟁의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한 25년 정도 하면서 두 번의 그 미국이 그 해외에 이제 파병하고 분쟁을 이제 분쟁 지역에 파병하면서 전쟁이 위험을 줬던 이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잠깐 과거에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이 있었을 시기에 우리 시장은 어떠했는지 이 내용 차트 보면서 그때의 시점을 가져와서 지금의 시점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관전평 그때의 시점에서 우리 시장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는 주가 지수 월 봉입니다. 하나의 봉이 한 달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번 있었죠. 9.11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테러와 전쟁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2001년 10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공습을 했습니다. 이 시점입니다. 주가 바닥에서 이후의 상황은 5개월 동안 주가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이라크에 대해서 공습을 했고요. 이때가 2003년 3월 여기입니다. 잠깐 출렁임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후의 상황은 주가가 상승하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요. 해외 글로벌 증시 동향 하에서도 이러한 형태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추세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시장의 그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거 없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시점만 달리해서 우리가 저점을 이용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가시는 흐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오늘 장에서의 하나의 관전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서는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낙폭 과대되어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운임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가격적으로 판단해볼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 상황 하에서 바닥에서 이제 턴 오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또 화장품 관련주들, 리오프닝이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판단해볼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이제 막 턴오버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전체적인 관전평과 흐름에 대한 내용은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두 번째, 종목 간의 움직임은 낙폭 과대되어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전개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장중에 변동성이 컸지만 충분히 종목 교체나 또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좀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해 주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 오늘 관전평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대준 주식닥터의 히든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카카오페이였는데요. 좀 바닥을 다지고 살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고 카카오뱅크의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전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그 카카오의 신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주가 수준 도달하기 전까지는 네. 내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의 메시지였죠. 네. 그만큼 회사를 잘 경영하고 주가 부양, 주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황 하에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우려,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한 번은 겪고 가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고요. 올해 2022년도에 대한 실적은 각종 레포트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말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의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해서 10
1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기관들은 이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바닥점이라는 인식 아래 최근 10일 연속해서 주식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여러분께 다코스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망 짧게 흐름을 판단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한 차례의 그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U자형 형태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급등의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급등 종목으로의 생각보다는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바닥점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부터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아가겠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대응 가능하고요. 가격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주 여러분께 다코스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매매 사고 팔고에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올라와 있는 가격이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의 전략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여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앞으로의 흐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페이에 대한 점검 진행을 해봤고요. 또 이어서 또 매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일주일에 두 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하는 네. 길을 제가 밟아왔던 길을 조금씩 노하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전체 시장과 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이 과거에 어떤 형태로서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또 앞으로 전망치는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이 되죠. 오늘 진행되는 내용에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주도주로서의 형태로 그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종목 위주로의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을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온라인 무료 교육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고 순환매가 빠른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또 말을 했던 것처럼 요즘에 또 화장품주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 좀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도원님께 한번 제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여행이나 그 어디에 놀러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백화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쇼핑하러. 네. 네. 가방도 사고요. 그리고 치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도 사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모자도 사고 여행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합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들이 첫째로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치장을 하고 자기를 뽐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을 많이 하고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최대 수혜주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종목 내에서 여러 그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 여러분께 그 소개해 드리는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왜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관측에 의해서 주가가 최근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을 열어보니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빠른 실적 회복세가 진행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역시 빠릅니다. 외국인도 빠릅니다. 바닥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 10일 가까이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죠. 하지만
지금의 수준 하에서도 화장품 관련주, 특히 아무래 퍼시픽의 실적을 기반한 바닥 탈출 형태의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관심을 갖는데 어느 가격대, 어느 시점, 어느 흐름에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지 차트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 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여 보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의 하락은 2021년도 실적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치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점증되어진 종목이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권에서 10일 이상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공매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 매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일정 부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죠. 한 단계 레벨업 되어진 주가 흐름 이후에 조정을 거칩니다. 기간의 조정과 가격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21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지점과 현재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 가격적으로 보면 18만 원 전후로 한 가격 수준에서 기간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턴오버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초, 중반 전후로 해서 장중 마이너스 영역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 흐름에서의 귀추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탑픽 종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최선호주,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조정 시 한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희토류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희토류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또 희토류 관련주들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희토류 관련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는 능동적으로 시장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중 빠른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가 가능하다, 네. 매매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슈나 테마에 의한 매매 가능합니다. 최근 상황에서 원유 테마가 먼저 움직였고요. 네네. 원자재 테마가 움직였고요. 곡물 테마가 움직였고 오늘 희토류 관련 종목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움직임의 흐름을 쫓아가시다 보면 굉장히 빠른 흐름입니다. 내가 오늘 장에서 희토류주가 움직였다라고 해서 오늘 또는 내일 따라잡게 되면 최근 이슈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루 이틀 상승하고 바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짧은 구간에서의 모습이 진행됩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직장도 다니고 본업도 있고 시장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기반되는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루 20% 또는 뭐 15% 이상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주식 투자는 리스크 앤 테이크입니다. 위험을 가져가는 만큼의 수익도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던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실 때는 원자재 관련 종목의 빠른 순환매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나 희토류 관련 종목도 장중 등락을 위해서 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빠른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들 이슈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선명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이슈와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은 미리 선취매를 통해서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흐름에 쫓아가는 매매는 지양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 동국 RNS나 유니온 같은 종목들 장중에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대부분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오프닝과 히토류 관련주 중심으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분석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요하게 움직이는 내용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과 해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장의 주요 변곡점의 상황이었죠. 지난 목요일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 발표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과 방향성이 설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벌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잊어버리고 계시나요?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CPI가 좋게 나올 경우에 지수는 2800포인트까지 일시 급등의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 2800포인트는 왜 중요하느냐? 출발점이기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점입니다. 2800포인트가 레이스의 시작점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CPI가 좋게 나올 경우에 바로에 28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좀 쉬는 과정에서의 흐름에서 우리가 종목 간의 강한 종목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때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하락의 범위가 27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등락 과정의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 이후에 다시 2800포인트까지의 지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간에는 지수의 큰 얼개를 잡아드렸고요.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지수는 알겠어. 지수는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지를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수는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어떤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저한테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기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 프로를 지금 주식닥터, 닥터스타 프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주식과 관련된 소양이 쌓여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사적 모임, 친구들을 만나서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그냥 뭐 반등이야, 상승이야, 하락이야 이런 말보다는 아,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 나는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업종을 골라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 의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해.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야. 이렇게 좀 고상하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의 시장과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장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절대 지금 파는 자리가 아니다. 왜? 시장은 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준다. 2600포인트까지 지수 급락했을 때 여러분 절대 팔지 마십시오. 시장은 틀림없이 지금까지의 상황 하에서 보여줬듯이 파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파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약속을 드렸었죠. 아직 파는 자리 아닙니다. 또 갈 수 있는 확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종목과 업종을 찾아낼 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이거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원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상승 추세에서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장이라도 빨리 가는 종목이 있고요. 많이 가는 종목이 있고요. 멀리 가는 종목이 있는가 보면 좀 늦게, 무디게 흐름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상승장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서의 투자를 하십니다. 하락장은 일부 현금화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같이 빠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락장의 대응 방법의 최선은 현금화가 최선이겠죠. 그래서 상승장에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자산 배분 형태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느냐가 대응이 가능하신 겁니다. 왜 이제 비추세가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빠른 변동성 매매가 가능한 장을 말합니다. 난 시간을 투여해서 충분히 변동성 매매 가능하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 매매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추세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빠른 흐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종합지수 흐름에서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제가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 하에서 지수가 14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죠. 이때 1400포인트 저점을 찍고 리바운딩이 나타나면서 지수 2000포인트까지 전체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라서 빠진 만큼 모든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올라갔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사셔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세, 반등세, 흐름의 상승에 진행이 되는 형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단계, 코로나 이전 단계의 수준까지의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이제 차별화되죠. 그 시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대략 한 8월까지의 흐름입니다. 1차 상승입니다. 이때 움직였던 상승의 주도주가 LG화학, 뭐 신풍기학, 시젠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더 멀리, 더 많이, 더 빠르게 가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죠. 8, 90 이렇게 3개월간의 흐름에서 횡보, 비추세가 형성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변동성 매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이었습니다. 단타 매매가 가능했던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 2020년 10월 전후로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수의 장이 왔습니다. 추세의 장이 왔습니다. 흐름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 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 상한가 기록하는 기업을 통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폭발적인 10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었죠. 이 흐름에서의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추세, 변동성 매매가 확대되는 이슈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에서의 한 차례의 상승, 추가적으로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이때 빅테크 관련주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빠르게 더 많이 멀리 가는 흐름들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장 지수가 막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가는 자리가 있고요. 네이버가 가는 자리가 있고요. LG전자가 가는 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승장이라 함에도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가격 진행, 시장 주도 종목이었습니다. 빨랐죠. 많이 갔죠. 멀리 갔습니다. 90% 상승했습니다. 두 달 가까운 짧은 기간에 흐름의 자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흐름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외 신품계약 시장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던 시점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이나 CGN이나 신품계약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자리였습니다. 제자리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상승 흐름에서의 시장이었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이긴 했으나 그 상승의 폭이 삼성전자, LG전자, 자동차 업종의 종목만큼의 상승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좀 무디게 움직였죠.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센 흐름에서의 종목 상승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주식이 무려 50%, 5만 원 중반대에서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간 종목이죠. 6만 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20년 흐름에서 2021년입니다. 2021년 흐름에서 주가 움직임의 진행이 나왔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움직이는 장에서의 흐름이죠. 벌써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체 종목들의 흐름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못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빠졌죠. LG전자 빠졌습니다. LG화 빠졌습니다. 자동차 업종 빠졌습니다. 오히려 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3,000에 3,300포인트 가는 시점에서의 대장주, 선도주, 리딩컴퍼니는 카카오, 네이버, 빅테크 관련주였습니다. 이 시기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종목이 있고요. 조금 느리게 출발하고 시점을 달리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원론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시장, 제가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직은 출발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2,800포인트 수준에 올라섰을 때 출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 단계에서의 흐름까지는 앞서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해석을 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이 최근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2,800포인트, 지수 2,800포인트 구간까지는
조금 빠른 종목이 있을 거고 조금 느린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승 목표치는 동일하게 빠진 만큼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00포인트까지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홀딩합니다. 그리고 나서 2800포인트 출발선상에 섰을 때 빨리, 멀리,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통한 자산배부 전략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 탑다운 방식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는 알겠어. 이제 종목도 약간 감이 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시장 주도주 판단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높은 흐름에서 빠른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2800포인트 갔을 때. 이것도 좀 어려우신가요?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차트는 종합주가 지수고 우측에 보이는 그 차트는 이제 종목별로의 움직임을 설명드리면서 대비해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두 번의 바닥을 찍어준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전후로 해서 지금 걸쳐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랜드마크 지수입니다. 기준점입니다, 시장에.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이 종목보다 빠른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2800포인트 갔을 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조금 빠릅니다. 한 반보 정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하겠죠? 나는 이걸 만족하지 못하겠어.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른 걸 원해. 찾아드리죠. 하이닉스입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종합주가 지수에 대비해서 반보 정도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닉스는 어떠합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똑같습니다. 20일 이평선에 걸쳐 있습니다. 두 번의 바닥 이외. 하이닉스는 이미 이전 단계에서 하나의 바닥을 찍어주고요. 20일 이평선 위에서 지금 되돌림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선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빠르죠. 삼성전자를 사느니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건 알겠어, 이제. 그럼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라고 판단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차트를 보시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종합지수 띄워놓으시고요. 종합지수보다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로 추려서 가장 센 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반도체. 그리고 나서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못 가는 종목이죠. 종합지수, 랜드마크 지수에 대비해서 처져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두 번의 바닥 위에 21일 평선에 걸쳐 있죠. LG전자 어떻습니까? 아직 한 번의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을 나는 꼭 가지고 있을 거야. 그냥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LG전자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LG전자의 앞으로의 그 주가 경로는 이러하게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교체 매매 가능하고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종목들입니다. 좀 더 빠르죠. 삼성전자보다 좀 더 빠릅니다. LG전자보다는 두 발짝 앞서 나가 있습니다. 최상의 종목은 아니겠지만 종합지수 대비해서 한 발짝 반 정도 빠릅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고요. 바닥 좀 찍어갔고요. 이제 턴오버하는 과정에서 21일 이평선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오늘 HMM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잠깐 해운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 이전 단계 하락하고 아주 빠르죠. 이미 턴오버 했고요. 21일 이평선 위에 한참 전에 올라탄 상태에서 조정받고 땅 쳤습니다. 가는 것만 보고 계실 겁니까? 빠른 종목에 옮겨 타셔야 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2800포인트 지수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차트를 딱 놓으시고 종합주가지수를 딱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내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투자해볼 만한 흐름의 종목들을 쫙 펼쳐놓으시고 아 종합주가지수 대비 한 발, 두 발, 세 발 빠른 종목, 탄력적인 종목, 의로의 교체 매매 또는 나는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나는 내 본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업을 열심히 할 거고 주식은 오늘 이데일리 그 TV를 보니 주식닥터 김대중 대표가 시장의 방향점은 2800포인트에 올라선 이후에 출발 선상이다. 그럼 2800포인트 이상의 선상에서 올라섰을 때 지수의 흐름을 판단해서 아 이제 지수가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구나. LG전자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닥점이기 때문에 나는 교체 매매보다는 오히려 얘기해준 대로의 시점을 잡아서 더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될 겁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지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을 통해서 더 사는 자리로서의 잡아가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교체 매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실지는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말씀드렸죠? 친구와 만나서 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판단을 해. 그리고 이 장이 2800포인트에 가서 출발 선상에서 지수가 턴오버하게 되면 업종을 판단해 볼 거야. 반도체인지 자동차인지 전기전자인지 석유화학인지 수출이 많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를 먼저 찾아볼 거야. 그리고 나서 난 종목을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친구들 간에 주식 투자 얘기를 하다 보면 우와 최고 라는 평가를 아마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정규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또 온라인 방송에서 또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말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에 보다 한 걸음 나아가시는 방향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 지수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종목으로 구체화시키는 흐름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코스 종목도 있죠. 그리고 내일장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바꿔서 여러분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들어봤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또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뭐 하는 회사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에 그 2002 월드컵이 열렸던 그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회사입니다. 네. 이런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수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1조 4천억 규모의 신규 수주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이 신규 수주에 대한 재부각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잠재적인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실적과 수주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한번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의 종목이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무슨 그린 에너지, 수소 에너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죠. 이 회사의 암모니아를 가지고 여기에서 수소를 추출해낸다라고 합니다. 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추출해내는 플랜트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지을 거고요. 만들어진 수소는 포스코에 이 그 열연 장치 있죠. 여기에 원료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몇 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작은 등락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곡점의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그간의 계속적인 가격 등락, 횡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변곡점에서의 흐름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관심권에 두고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못 가면 못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패턴과 분위기에 의해서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꺾이면 추가적으로 이 저점 구간을 깨는 가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횡보 흐름에서의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지금 가격에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추세가 상승 흐름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으로의 변곡점 상황입니다. 기본적 분석, 기업 가치와 주변의 상황을 볼 때도 우호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분석에서의 상황을 판단해보더라도 또 변곡점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에서의 종목이다. 긍정의 흐름으로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이 종목에 대한 주변 여건, 환경, 상황이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과 포인트, 흐름,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크호스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교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나 또 문자로 참여하셔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 들어오시고 다양한 정보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